사일런. 맹독. 가방. 무검. 님도 마렵게 하네. 형상. 아, 이런 젠장. 앵몽. 시너지 유물 획득하기. 역시너지 유물 획득하기. 닌두 먹으면 3만원이다. 그냥 아까 무검 쓰는 게 더 싸게 쳤을까? 잘 모르겠네. 조개화석, 신경독. 와, 위에 또 있네, 생각해보니까. 포션 영상 이번 턴에 하기에 너무 아까운데. 근데 맹독 쓰면 힘 올라서 조개화석 빠질 거고 이번 턴밖에 없다. 쪼개는 가면 정밀 능지. 맨날 정밀 사기라 그러니까 진짜 사기인 것 같아. 세뇌 당했어. 뭔가 좀 사이카드 같아. 사실 좋은 카드가 아닐까. 다리 걸기. 애들 공격 겁나 하네. 망토와 단검. 엘리트에서 뒤질 것 같아서 골드 먹었습니다. 뒤지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든든하려군. 악악. 방어도 얻은 것만 보이네요. 딜이 잘 나올란가 모르겠다. 내 무검. 근데 이제 형상 쓰면 되나? 된다. 대단 원의 마 지금 대단 원 가도 될 것 같은데. 애초에 나머지 두 개도 쓰레기고. 불타? 전적 불타. 망치 조커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트롤 라베. 교살, 제비, 곱창. 분리타입이랑 쓰기 좋은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분리타입 강화하자. 분리 돌진 포션 벨트. 포션 벨트로 소주 빌드업. 분리 타입이란다. 아이야. 괜전 불타. 훌륭하구만. 힐 안에서 탱커 죽음. 서폿이 딜 욕심내다가 탱커 죽임. 아이 거제 하여튼
쓰레기 이벤트. 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거지하지? 형상 일단 킵. 여기서 불타 나오면 대박. 안 나오면 슬퍼짐. 아니, 공격을 하네, 저거. 아. 킬각임, 수고. 끝까지 안 때리네. 힘 좋은 법 안 하네. 가방집 아주 좋고. 해시계? 지금 되게 얇아서 해시계 좋을 것 같은데. 뭐야, 너 왜 입고야? 해시계 15도 있네. 아이 세상에. 미션 성공. 가방집 성공. 아이언클레드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결코 다시 시너지. 아. 아씨. 이거 두 개였으면 난리 났는데. 아깝다. 대신 귀여운 닌자 두루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괜전 쓰려고 돌렸는데 괜전을 못 먹었네. 그냥 아예 죽 돌렸어야 했나. 아쉽구만. 능지 떡락. 와, 이걸 불타를 가져가? 뒤져. 아니, 어떻게 전적 볼타를 다 가져가냐. 구체 팩트를 게임 잘하리네. 아, 교편 안 나왔다. 드로우 조져브러스. 훌륭하군요. 앵몽. 앵몽.
앵몽시못 룬피불타 소모검도 지금 불탔을 거면 좋기는. 근데 이거는 당근 빠따 룬피지. 이거는 괜찮득 룬피 소환술. 네 제거, 네 제거. 이제 제거 효율 미쳐 날뛰기 때문에 무조건 제거 봐야 됨. 고개, 고개 지금 좀 애매한데 제비가 낫겠는데. 고개를 걸을 줄이야. 잔상 필요하겠는데? 심장 허접 만들려면. 안녕하세요. 구르기. 구르기도 괜찮긴 했겠다. 악몽 하나 더 먹는 거, 더 못 먹은 것도 아쉽다. 저도 좋았을 텐데. 능치 거지 될 것 같은데. 무한의 검날이 더 별로긴 하다. 그래도 무검은 쓰면 없어지긴 하니까. 수리검 안 나오냐? 아이고 이런. 카드를 쓰고 돌려야 돌아가니까 영 코스트 카드가 있으면 좋겠네. 안녕하세요. 답은 무력화다. 아, 과호흡 사일런트. 후후 탈출구 쓰면 되네. 악몽 탈출구 해도 되고. 근데 악몽 탈출구보다는 악몽 15이 낫겠지.
골 때리네. 은근히. 이럴 거면 무한의 검날 버리는 게 낫겠는데. 예비 떴다. 예비 근데 필요한가? 예비 강화하면 좋긴 하지. 예비 쓰자. 지금 핸드 처리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거면 고기 있는 게 낫겠다. 아까 고기 안 먹었는데. 여수 미션이요. 한시면 좀. 빼. 형상? 형상이나 작도도 나쁘진 않겠는데. 형상은 넣어서 손해볼 일 없지 않을까? 아 근데 어차피 세 턴이면 잡지. 제발 제거 가능한 거 좋아. 쓰면 없어지는 카드. 쓰면 없어지는 카드를 줘. 안 돼. 깡폭 저거는 지우자. 너무 거지였다. 계산된 도박사가? 쓰면 없어지는 카드긴 하네. 근데 이거 그냥 악몽 영수하면 잡잖아. 뻘짓하지 말자. 더 잡. 똥중 제비. 똥중 괜찮지 않나? 아 근데 똥중 쓸 거면 고기 있어야 되는데. 예비 쓰면 되니까 넣지 말자.
근데 예비 한 장으로 감당이 안 되면 똥중 가격이긴 한데. 근데 지금 개선된 노박도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다 걸 필요 없겠다. 경상 쓰고. 잔상 없으면 아플 것 같은데. 계산된 도박은 확실히 잘 들어왔다. 숨통이 트이네. 복제 포션 꼭 필요한 카드지 지금. 아니 포션 달팽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나오겠지. 아이 부상 넣지마 임마.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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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고개 필요 없을... 려나? 필요 없겠지? 좀 돌려보니까 이제 계산된 도박 잡히고 나니까 고개 필요 없겠는데. 어차피 지금 15억 때문에 핸드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끝났지 이제. 확실히 고개 필요 없다. 지금 아까 제비 걸렀는데 그거는 있어도 됐을란가 싶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카드 뽑기 좀 잘해야 되네. 제발 달팽아 길기 빠빠하자.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형상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형상, 악몽 형상이 맞을 것 같은데. 아예 못 잡진 않을 거임. 그냥 골 받는 거지. 아, 진짜 그저네. 심장 잡으려면 잔상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방어도 어떻게 챙기냐? 아니면 그냥 첫 턴에 셀이 돌려가지고. 강화할 카드도 애매하다. 첫 턴에 맹독을 많이 쌓아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장해체 코스트 왜 자꾸 저래? 형상은 버리면 안 되고.
잔상조. 아, 이 미친. 저. 계산된 도박만 잘 뽑으면 되는데. 근데 이거 고동댐 어케막스 주판 나왔어도 장난 아니었겠는데. 항상 조졌. 딸이 조졌다. 복제 유령의 영상 하면 이기지 않을까? 평생을 안 쓸 순 없고. 버퍼 듭. 버퍼가 버퍼했다. 정말 안타깝다. 아니 15 몇 썼어? 아니 버퍼가 안타까워서 그만. 잠깐만 악몽 왜 버렸어?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아니 왜 정신 나갔어? 정신 차려. 근데 형상을 두 번 쓰면 민첩이가 끼어가지고 오히려 더 힘든 거 아닌가? 형상은 일단 민첩 문제 있으니까 다음 턴에 쓸까? 여기까진 맞아도 되겠다. 이제 형상 써야 되는데 안 나왔어. 다워도 쥐뿔도 안 쌓이네. 주판 있었으면 바로 허접으로 만들었을 텐데.
아, 잔상 있었으면 날 먹인대. 잡긴 잡은 것 같은데, 아닌가? 이제 200댑씩 넣고, 독댑 넣고, 야, 왜 안 나와? 계산된 도박. 15 은근히 밑에 잘 짱 박히네. 이렇게 계산된 도박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궤도만 잘 나오면 되는데 어림도 없지. 이제 민첩 떨어질 거라서 점점 힘들어져. 이번 턴, 다음 턴에 200딜씩 넣고 독댐 200딜 넣으면 확정으로 이기는데, 드로우 걱정 없이. 독을 200까지는 아니라도 102까지만 넣으면 돼. 두 턴 보니까 104 넣어야겠지. 지금 덱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긴 것 같아요. 다음 턴 어차피 제한 때리니까 방어도 걱정도 없고. 실수로 불탔으면 조심. 안 돼. 휴. 끊길 뻔했다. 계산된 도박만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아이고 이런. 다음 턴에 104까지 독 올려놓으면 되니까 핸드 버려놔야 잡히겠죠. 104까지는 독 올려놔야 된다. 아니, 이제 103이구나. 아무튼 내가 이긴. 이러면 이제 다음 턴에 독댐으로 죽기 때문에 확정으로 이김. 심장과 폐의 싸움이다.
아, 이번 턴에도 때려야 되는구나. 아, 고동 3대미야, 미친. 졸라 아파. 그래도 이김. 심장 허접색. 위험했네, 생각보다. 스스승. 잔상 떴으면은 엄청 쉽게 이겼을 건데. 하이랜더 고개 없이 이긴 거 오랜만인 것 같아. 고개는 못 참지.